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종이 만드는 방법과 회약 염성으로 필 완전 충만하게 선인장 수채화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아, 그리고 오늘 이미지랑 브러쉬를 이용해서 종이 레이어를 두 개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만든 거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선인장 그릴 때도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받은 무료 브러쉬로 그린 거거든요. 이 브러쉬도 다운받는 그 출처지를 아래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설명란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채화지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이 텍스처 이미지를 다운받아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구글로 가서 이렇게 페이퍼 텍스처 또는 워터컬러 페이퍼 아니면 그냥 텍스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에 이렇게 수채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이 질감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수채화지를 만들 거니까 수채화지 텍스처를 선택해서 이렇게 꾹 눌러서 이미지 저장을 해주시면 나의 아이패드에 저장이 된 거예요. 하나 더 다운받아 볼까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셨으면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해 주시고 캔버스 하나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3000픽셀에 3000픽셀 DPI는 300, 색상은 sRGB 그대로 갈게요. 제목은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종이를 만드는 거니까 이미지 텍스처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캔버스가 생성됐다면 동작에 가셔서 사진 삽입하기, 카메라 롤에 가셔서 방금 다운받은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그 전에 받아놨던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아래 캔버스에 맞추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만든 캔버스보다 이미지가 작으니까 균등을 선택해 주시고 캔버스에 맞게 좀 늘려줄게요. 그리고 레이어에 N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블렌딩 모드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레이어를 겹쳤을 때 겹쳐진 부분의 색이라든지 명암 채도가 혼합되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효과를 줄 레이어 기준으로 하위 레이어들과 어떻게 혼합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건데요. 효과를 준 레이어의 위쪽으로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보편적으로 어둡게, 밝게, 대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둡게는 어둡게 합성을 할 때, 밝게는 밝게 합성할 때, 대비는 대비를 준 후에 합성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렌딩 모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건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블렌딩 모드들 중에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리고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곱하기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 위에서는 불투명도도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종이가 어둡다 싶으시면 조정에 색조체도 밝게 가셔서 이 밝기 부분을 좀 밝게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텍스처를 좀 더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정에 곡선에 가셔서 대비를 좀 더 주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종이 질감 텍스처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고 좀 더 풍부한 종이 질감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종이 질감을 섞어서 넣으셔도 돼요. 저도 다른 느낌의 질감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동작에 사진 삽입하기 가셔서 카메라 롤에 아까 다운받은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 친구로 선택을 할게요. 캔버스에 맞추기. 그러면 딱 맞게 맞춰졌네요. 레이어에 가셔서 지금 여기 삽입한 이미지 이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 주실게요. 그리고 N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색상 번에
한 64%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를 할 거고요. 하나 더 복제를 해서 맨 아래 있는 이 레이어를 눌러서 어둡게 곱하기로 바꿔줄 거고요. 불투명도는 한 8%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보다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것 같으니까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복제해서 이 M을 선택해서 밝게를 선택해 주시고 이 중에 밝게를 선택할게요. 불투명도는 한 11%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종이 텍스처가 완성되셨다면 레이어에 지금 만든 레이어들을 다중 선택하셔서 그룹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룹 이름은 이미지 텍스처라고 할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이 레이어를 이미지 텍스처 아래다가 놔주시고요. N을 눌러서 어둡게 곱하기를 선택해 주실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다가 이제부터 수채화를 그리시면 되는 건데요. 종이 레이어 위에 놓고 그리시면 블렌딩 효과가 적용이 안 되니까 꼭 종이 그룹 아래에 레이어를 추가하셔서 그려주세요. 지금 만든 것처럼 이미지 종이의 장점은 텍스처 브러쉬를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이렇게 종이를 다운받아 깔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점으로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화질이 낮은 경우 프로크리에이트에 불러왔을 때 깨지기도 하고 내가 생성한 캔버스 사이즈에 맞는 입자 크기를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점인데요. 입자 크기가 작으면 크기를 키워서 확대를 하면 되는데 입자의 크기가 크면 줄일 수가 없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거롭더라도 수채화지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인 직접 종이 텍스처 브러쉬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요. 이미지 삽입의 단점인 깨짐 현상이나 입자의 크기 조정의 힘든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갤러리로 나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 지정 크기를 선택해서 아까와 같이 3000px, DPI는 300, 색상은 sRGB 그대로 해줄 거고요. 이름은 브러쉬로 텍스처를 만들 거니까 브러쉬 텍스처라고 해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브러쉬에 가셔서 맨 앞쪽에 브러쉬 세트를 내려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브러쉬 세트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름은 질감 브러쉬.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모양 소스에 프로 라이브러리 가셔서 하드라는 걸 선택해 주실게요. 그레인 소스에 프로 라이브러리 가셔서 아래쪽에 여기 파스텔 페이퍼 이걸 선택해 주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설정창이 먼저 일반에 가셔서 크기 제한의 최대를 최대값으로 해주시고 최소도 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불투명도 제한도 제일 끝으로 해주실게요. 그리고 변동성에 글레이즈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레인의 비율을 한 40% 정도로 해줄게요. 브러쉬 이름은 질감 브러쉬 1이라고 해줄게요. 나가셔서 지금 만든 브러쉬를 복제해 주시고요. 복제된 브러쉬에 들어가서 이름을 질감 브러쉬 2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소스에 가서 그레인 소스를 바꿔줄 건데 프로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맨 아래쪽에 여기 리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일반에 아래쪽에 불투명도 제한의 최대값을 변동해 줄게요. 69%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최소값도 제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레인의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도 58%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질감 브러쉬는 다 만드신 거고요. 브러쉬에 처음 만들었던 질감 브러쉬 1을 선택해 주시고 색은 좀 밝은 회색인데 붉은 계열의 밝은 회색. 근데 엄청 밝지 않은 회색이에요. 이 색상의 값은 이렇게 되고요. 브러쉬 사이즈와 불투명도는 최대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칠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입혀지는데 레이어에 가셔서 이 N을 눌러서 저는 블렌딩 모드를 줄 건데 어둡게의 곱하기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하셔서 이 추가한 레이어는 처음 만들어진 레이어 아래로 옮겨주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만들었던 두 번째 브러쉬 이 두 번째 질감 브러쉬를 선택해서 색은 좀 더 밝은 회색 색상값은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색으로 브러쉬 사이즈와 불투명도는 최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줄게요. 레이어에 가셔서 N을 눌러서 얘는 어둡게의 색상 번호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한 21% 정도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CB를 눌러서 색상 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불투명도만 한 69%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한 번 더 복제를 하셔서 이 복제된 레이어 아래에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얘를 어둡게의 곱하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한 22% 정도로 맞출게요. 근데 지금 계속 종이 레이어를 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잖아요. 좀 더 밝게 바꿔줄게요. 레이어에 가셔서 첫 번째 레이어를 복제해 주시고 메뉴에 있는 레이어의 M을 눌러서 밝게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불투명도는 한 22%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하면 수채화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다중 선택해주시고 그룹을 해주시고 그룹 이름을 브러쉬 텍스처 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N을 눌러서 곱하기를 선택해주시고 아까와 같이 이 레이어에 수채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